반갑습니다. 이낭선 TV 이용정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손영동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윌리 백이라는 사람이 위험사회라는 말을 했죠. 정보화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정보사회 아닌 부정적인 위험사회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교수님은 정보화의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밋빛 그림도 있지만 위험사회라면 참 와닿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혜택이 있으면 그 반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위협이라고 해서 manufactured risk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첫째가 지구온난화겠죠.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모든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어가는 그 모습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팬데믹 같은 변종 바이러스라든가 유전자 변형 이런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 세 번째가 디지털 혁명에 따른 반작용, 그 즉 사이버 테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먼저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북한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북한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위협? 북한은 뭐 수도 없이 저희 기관이라든가 우리나라 정부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공격을 퍼부어왔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선전선동, 사이버 선전선동에 말려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정보 유출이라든가 여론조작이 중심이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전탈취, 외화획득 부분으로 이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사이버 공격하는 것이 하루에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몇만 건이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최근 국회 국감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공격 횟수가 165만 건이 돼요. 하루에요? 예, 하루에 네. 165만 건씩 이제 네. 공격 시도 트래픽이 나타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트래픽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이제 막아내고 대응하고 복원하느냐, 이런 능력 자체가 중요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165만 건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이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다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국방백스에 따르면은 이제 약 6,5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데이터가 나타나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지원 부대라든가 다른 드러나지 않은 숫자도 많죠. 예, 드러나지 않은 숫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북한 해커들이 대체로 군이기 때문에 이 뭐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런 부분은 그래 중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네. 근데 그 능력은 굉장하다는 거죠. 네. 해커들의 수준 자체가. 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로 하게 되나요? 사이버 공격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심리적 교란부터 시작되겠죠.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에 의한 공격인데, 악성 코드라는 것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는 그런 코드를 통칭하는 걸 악성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악성 코드를 상당 부분 이제 우리나라 인프라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인프라의 취약점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악성 코드를 상당히 개발해 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격을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취약점들을, 악성 코드들을 하나 둘씩 활성화시켜서 침투를 시켜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인프라를 마비하는 거죠. 인프라라는 게 뭐 금융이 가장 크겠죠. 금융이 마비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가 다 마비가 되니까. 그냥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오작동 시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이버 금전 탈취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이제 정보 유출, 특히 이제 군사 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사이버 교란을 이제 특정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그때 보면은 엄청난 괴담이라든가 악성 루머라든가 이게 막 나왔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은 이제 북한에 의한 네. 그런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관련된 책자도 나와 있죠. 스모킹건이라고. 네네. 그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 하시던 분의 책을 썼는데, 저는 그걸 보고 아, 북한이 이런 데까지 선전선동은 정말 잘하는구나. 책 이름이 스모킹건. 네. 선전선동에는 정말 발굴의 소질이 있는 네. 쪽이 북한이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이버 화폐, 예, 아무래도 금전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예, 사이버 강도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유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그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제 대북 제재가 엄청 강해지면서 그 환적에 의한 원유 수입이라든가 뭐 석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제 무기 밀매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제 그 외화 획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탈취하고 다른 뭐 은행도 뭐 터키라든가 다른 나라 베트남 이런 은행에서 금전을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탈취를 해왔습니다. 대북 제재가 점점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통치 자금이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 운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모든 게 경제 압박 제재가 점점 강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 암호화폐는 이제 사용도가 굉장히 그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개 뭐 3,5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대량 환적이라든가 바로 이제 현금으로 바꾼다거나 암호화폐의 유용성은 굉장히 큽니다. 환적할 때 뭐 쓴다든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원유 같은 거를 직접 살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환적할 때 쓴다든가 혹은 뭐 무기 밀매할 때도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추적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이 다른 화폐랑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교체가 가능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북한 해커들은 주로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인터넷망이 없어요. 아주 극소수만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중국 라인과 이제 러시아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를 통한 라인 이 두 개 라인밖에 없어서 북한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제한적이고 주로 산둥이나 베이징, 광저우 이런 쪽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또 확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김정남 그 암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갔던 정보 전사들이라고 하는데 그 정보 IT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많이 퇴출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예,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퇴출이 되면서 이제 중동으로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뭐 유럽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 네. 쪽에서도 이제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강도 행각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엔 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2018년부터 지금 2019, 2020년까지 계속 유엔 제재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서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이제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외화벌이라든가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데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해서 사이버 공간의 활동도 악의적인 활동도 점차 이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라는 것이 그 완전히 범죄 수준의 암호화폐 탈취라든가 강도질을 하고 있군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보시죠. 우리나라도 학원은 있죠. 지금 학원이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을 앞으로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북한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제 스피어 피싱이라는 이제 스피어 피싱 공격을 합니다. 가짜 이메일, 권위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메일을 보내서 네. 이제 그 악성 코드를 까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북한과 관련이 있고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2019년 2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버스 앱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네네네. 버스 앱. 아주 인기가 있는 그 버스 앱의 코드를 바꿉니다. 네. 그 해킹을 해서.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딱 느낀 게 특정 소수였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완전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죠. 불특정 다수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 다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격 대상이.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이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게 키워드를 악성 코드를 깔아서 특정 키워드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서버로 옮겨요. 근데 그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냐면은 뭐 청와대, 뭐 군, 뭐 직이 있지 않습니까? 대령, 중령, 소령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안에 이런 단어가 있는 파일을 다 빼돌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북한 말고는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앱,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앱의 악성 코드를 심어서 자료를 탈취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뭐 특정 소수, 고위직, 그전에는 주로 이제 통일 관련된 통일부 탈북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 대상이 됐는데 이 스마트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 불특정 다수로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됐네요. 전체가 대상이 네. 되어가고 있다 봅니다.
때문에. 그리고 이메일 비밀번호도 될 수 있으면 자주 바꾸게 낫겠네요. 아, 그건 뭐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네.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그 사이버 테러라든가 이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개인이 네.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거죠. 네. 네,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데 비밀번호 자릿수를 최대한 많이 길게 아. 비밀번호 자리수 길게 하는 게 예, 길게 특수 문자 뭐 숫자 뭐 예.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길게 하면 좋다. 예, 가능한 한 좋은데 그 교수님 어느 정도 자주 바꾸세요? 저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예, 근데 자리수를 저는 네. 한 15자리 정도. 15자리. 예. 아, 근데 좋군요. 의외로 더 쉽습니다. 의외로 더 쉬운 게 예를 네. 들어서 한글로 쭉 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족발을 좋아하니까 네. 왕십리 족발집 네. 하면 거기 이제 중간에 뭐 스타라든가 이런 거 넣고 네. 예. 왕은 이제 그냥 한글로 치는데 십리잖아요. 네. 십은 숫자로 십을 쓴다는 거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기억하면 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버 공격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행위자가 중요합니다. 행위자. 행위자가 국가 행위자냐 비국가 행위자냐. 국가 행위자는 국가하고 비국가 행위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국가 행위자가 공격을 하면은 전쟁이 됩니다. 비국가 행위자가 정부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면은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사이버 테러가 되는 거죠. 네. 사이버 교란이라고 있는데 그건 기술적인 교란과 심리적인 교란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교란도 취약하고 그 심리적 교란도 굉장히 취약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왜 취약하냐? 우리나라 인프라가 세계 최고잖아요. 네, 네. 속도도 세계 최고.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뭐 디지털 기기 지금은 보통 한 3개 정도, 3개, 4개는 기본이고요. 앞으로 네. 이제 IoT가 되거나 자율주행이 되면은 한 명당 디지털 기기가 100개, 200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네. 그만큼 취약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오히려 이게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네. 또 보복 공격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군요. 심리적 교란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이버 공간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 첫째가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런 부분들 그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파크 공격이 있는데요. 인터파크 공격은 일단 그 운영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생 이메일을 해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생하고 이 언니하고 아주 친하게 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알고 또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아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아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 사진이라고 해서 악성 코드에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툭 건넨다는 거죠. 뭘 건네요? 아니 메일을 보내면은 보통 네. 때 같았으면은 네. 이걸 클릭을 안 할 건데 동생 메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이라는 파일명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생 아이디에 우리 가족 사진을 보니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릭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바로 악성코드가 깔리고 그 2660만 개인정보가 유출돼 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순식간에 어떻게 막아요 이걸? 예. 아는 메일로 동생 사진 해갖고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는 얘기죠? 미리 알고 막을 수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회사 업무 PC라면은 네. 개인 PC면은 네. 그냥 이게 클릭을 해도 되겠죠. 아. 그래봐야 개인인데 아. 근데 이 업무 PC 조직의 네. 예, 조직의 PC는 다른 서버랑 올리가 없는데 왔다는 예. 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개인의 그 조그마한 실수가 전체 해킹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직장 PC로 이메일로서 가족께 지원다든가 그러면 의심해야 된다 이거죠. 한번 봐야죠. 네. 생각을 한 번만 네.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고 괴담을 퍼뜨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사이버 공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심리적 공격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회 혼란 부분도 그 우리나라는 집단 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오프라인에서도 편가르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사이버 공간에는 이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할 때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런 부분을 집단극화인데 사이버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대응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무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사이버 공격이 위험하다는 이런 그 뉴스 보도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라든가 중국에서 공격을 안 하든가 하고 있지 않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막아내고 있든가. 네. 예. 정말 그 빈틈을 다 메워서 공격의 그 실마리를 주지 않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네. 그 실무 차원에서는 뭐 상당히 방어력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워낙 그 주변 국가에 얻어맞다 보니까 맷집이 좀 생겼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디지털 리더십이 없다. 작년 4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안보 정책에 대한 최상위 지침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 이제 공표가 됐어요. 작년 4월에. 근데 그 공표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미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과 좀 사뭇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이버 위협을 자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억지 전략으로 아주 공격 전략을 내세워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버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이걸 이제 국가 정책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이제 그 전략서에 나타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뭐 은행 뭐 해킹 사건이라든 그런 것이 없어진 거 보면 실무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대응을 좀 잘하고 있는데 법이라든가 사이버 리더십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예, 그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리더십 부재를 꼽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이버 그 사건이 나타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 뭐 국장이라든가 미니먼 네. 안 그러면 아주 오바마 대통령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나와서 사이버 위협을 이야기한 적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큰 사건이 나면은 기관의 수장이 나와서 발표한 적이 없어요. 네. 네 나오는 사람들, 실무자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리더십 자체가 실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 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이버 안보 전략에 주체가 없어요. 공격 네. 주체가 네. 공격 주체가 없다는 것은 뭐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뭐 지피지기 네. 지피지기를 할 수가 없는 적을 네. 모르는데 네. 네. 이런 문제점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라고 굳이 못한다면은 네. 뭐 주변국이라고 해서 주변국은 어떤 뭐 부분이 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컨트롤 타워라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버 안보 전략을 공표한 데가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잖아요. 국가안보실 컨트롤 타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전략 과제를 쭉 제시했는데 이 진행 과정이 뭐 초고속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공격자는요 속도뿐만 아니고 공격자는 같은 방식으로 공격 안 해요. 한 번 한 공격을 바꿔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기술적이고 심리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죠. 사이버 전략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국가안보실입니다. 아, 국가안보실.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 네. 그나마 이제 사이버 안보 비서관 자리도 지금 없어졌고요. 네. 아, 다시 없어졌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스러운 게 국정원의 제 3차장이 네. 사이버 부분을 이제 총괄하는 그 저는 국정원에서 거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네. 대공수사권을 없앤다, 유예기간을 없앤다는데 그건 또 이거 어긋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참 걱정스럽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사이버 수사는 이제 사이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거를 수행하는 기관이 저는 생각에 국정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NCSC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하고 뭐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경찰에서 해야죠. 네. 근데 대공이라든가 특히 국제공조 네. 이런 수사 국제공조는 이제 경찰에서 하지만 이 그 사이버 위협 정보라는 것은 상당히 기밀을 한번 밖으로 나가면 끝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주의를 요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정보기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FBI가
하고 경찰에 했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부분이 우리나라는 참 기형적이죠.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없는 나라. 네. 그 왜 없을까요, 이게? 만들자고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네. 그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없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없다는 거는 이 법적인 토대를 가지고 활동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다 기본법이 다 있어요. 일본도 2014년에 제정을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그 IT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 훈령의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규정이 반쪽짜리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민간은 인터넷진흥원이 네. 공공은 국정원 네. 국정원의 사이버 안전센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네.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 게 되겠군요. 네. 지금 또 수사 정보는 또 경찰이 네. 이렇게 그 사이버 위협 정보를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그 국가 차원에서 그 정보를 잘 분석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 법이 있어야죠. 뭐 활동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은 이제 뭐 사이버 안보 기본법만 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을 하면서 통신기밀법이라든가 그 관련된 법을 또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방위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방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 통합방위법이잖아요. 그 통합방위법에 지금 사이버 공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군인은 사이버 공간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법만 본다면은. 네. 북한의 뭐 숫자가 이렇게 사이버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북한에서는 만 명 이상이 이제 사이버 뭐 전사라고 할까요? 사이버 실무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북한은 정보 전사라고 해서. 아, 정보. 예. 한국으로 몇 명이나 돼요?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요. 참 비밀입니까? 비밀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뭐 너무 적어서요. 이거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적어서. 네. 너무 적어요. 북한에 거의 뭐 한 5분 1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경찰에 이제 사이버 수사팀이 네. 어느 정도 좀 있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 안전지원사령부. 네. 안전지원사령부가 또. 그게 기무사였던가요? 예. 네. 그 전 기무사에서 또 정보 보안에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네. 또 사이버 대응은 또 사이버 사령부가 네. 공격 대응은 사이버 사령부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네. 지금 기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을 지금 30%를 줄였잖아요. 네. 기능이 뭐 다 사라지다시피 했고 네. 사이버 사령부는 지금 이제 고급 엘리트 장교들이 지금 충원되고 있는 네. 이제 네. 충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정원의 사이버 안전센터도 대폭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네. 좀 승격시키고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이런 그 부분을 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네. 뭔가 법이 되어 있어야지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국정원에서 제 3차장이 이제 사이버 쪽을 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네, 네.